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으로 6조 6,800억 원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65% 증가할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조 7,800억 원으로 5.65% 올랐습니다. 삼성물산은 올 1분기 매출액이 6조 4,87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4,348억 원, 당기 순 손실은 5,166억 원을 기록해 각각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현대제철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7,438억 원, 영업이익 2,692억 원, 당기 순이익 1,58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은 0.1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20.79%, 34.80% 감소했습니다. 맥센타이어는 1분기 글로벌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4,580억 원과 영업이익 579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매출액은 3.2%, 영업이익은 12.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6%였습니다. LG이노텍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9.4% 감소한 4억 원이라고 27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로도 99.1%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한 1조 1,9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GS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GS건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291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4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 6,391억 2,100만 원으로 13.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은 1분기 매출이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4조 2,879억 원, 영업이익 2,072억 원, 당기 순이익 86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1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은 8.7%, 영업이익은 3.3% 증가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856억 1,7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6.1%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4,688억 9,400만 원으로 6.9% 늘었고 당기 순이익은 615억 6,100만 원으로 200.2%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진 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FOMC 회의 이후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조금 전 1부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짚어봤는데요. 자, 증권사는 어떻게 시장 전략 세우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기관 수급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 수급이 곧 정상화를 찾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양호한 이익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기관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즉 이익은 우상향하고 있지만 기관 수급은 우하향한 대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 종목으로는 흥국 FMB, CJCGV, 휴비츠, 하나케미칼, SFA, 휠라코리아, 녹십자, 슈박스, 롯데하이마트 등을 한 달 기간을 갖고 유망 종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소재와 산업재 저가 매수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코스피가 연일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 화학, 건설, 조선 같은 소재, 산업재 섹터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심리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가 여전하고 국제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도 하방 지지가 기대되는 만큼 이 업종들의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중국의 실적에 대해 분석
시작했습니다. 중국 역시 실적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급락, 구조조정 탓의 결과는 꽤 아쉽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만큼 호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주목하자는 음역입니다. 자, 중국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만큼 실적 개선이 동반되는 중소형주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의 금리 동결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일단은 글로벌 시장은 이를 호재로 인식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수 지속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경계심이 FOMC 회의 결과 전까지 이어졌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금리 인상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강보합권에 마무리됐던 그런 모습들.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는 결국 이제 없었기 때문에 브렉시트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국제 유가에 대해서 대외적인 환경이 조금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좀 키워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기대감을 선반영한 주식의 가격들은 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이익의 확대가 없고 회복에 대한 가시성이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그런 가격대에 대해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1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이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이제 상승 연속성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결국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5월 초 정도에는 증시의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증시도 일단은 5일선에 대한 지지가 좀 유지가 여부가 중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일도 개별 기업 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상당히 지수 하락세보다는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악화됐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5일선에 대한 재차 안착 여부, 지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예상치보다 한 800억 정도를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좀 나아준 그런 상황이었고요. 휴대폰 사업 부분, IM 사업 부분도 7분기 만에 지금 3조 원대를 일단 회복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 동시 다발적으로 어느 정도 2조 원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가 나와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 5일선에 대한 안착 이후에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들이 완성된 상황에서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게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사이클 이번 장에서 132만 원대에 대한 돌파, 정고점에 대한 돌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지수 동반해서 상승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이제 현대 위안나 현대 현대건설 같은 현대 그룹 관련된 어떤 현대 그룹 관련된 주들 어제 같은 경우에 하락세가 좀 이어졌던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 이제 실적이 예상대로 나온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현재 뭐 지역 경제에 타격을 받을 만큼 위기가 나오고 있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상당히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명분은 이제 실적 회복, 어떤 그런,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 제거적인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는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던 그런 어떤 사실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들. 자, 과연 이제 현재 주가의 상승이 이제 이제 시작일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무턱대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매수라는 우를 범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특히나 이제 현대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9% 정도 폭락이 좀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죠. 분명히 좀 말씀드렸지만 11만 원대에서는 일단은 매도하고 하락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누차 강조드렸던 그런 상황들. 자, 결국 이제 전일 이제 기관들의 전창구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저도 이제 좀 지켜봤었는데 어떤 기관들 매도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 꼴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일찍 매도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 좀 드렸던 것이 기관들 리포트 작성을 좀 할 때 주가 회복에 대해서 저평가 상태다라고 이제 외치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온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들이 너무 이제 터무니없이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지금 받아먹는 꼴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아쉬움의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영원히 개인들이 풀지 못할 숙제다라고까지 언급해드렸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현대미아 어제 이제 낙폭이 컸었던 만큼 전저점이 되겠죠. 99,500원대 전저점 때는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5일선까지 상승폭 지속적 반등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이미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하락폭이 좀 나오게 되더라도 손실을 확정 짓지 마시고 조금 더 견디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어제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던 SK하이닉스 상승에 조금 밀린 모습들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 상승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서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크게 이제 특징적인 모습들은 제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지구축을 해놨지만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셀트리온을 포함한 어떤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좀 나온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개별주들의 상승세 몇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분들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VR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관련주로 추천지였던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장중 일단은 7% 정도 상승권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아졌던 그런 부분이었죠. 자, 61선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1선 지지 후에 슈팅이 한번 나아졌던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거래량도 한번 증가를 좀 하게 되면서 뻗어졌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2,400원대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상승시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은 이번 주까지만 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조금 더 자세한 전략과 종목별 상담 개인적으로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연락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5월 초에는 어느 정도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포트를 갈아 끼고 자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한 번씩 연락을 주셔서 한 번씩 체크를 좀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 마켓 트레이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가 올랐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날 조심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드코멘토의 아침 방송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문의사항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샘플러스 이드코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개장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호가 특징주 어떤 게 눈에 띄고 있나요? 가장 먼저 이제 KD 미디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일에 사실은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전일에 또 저녁 때, 얘기가 이제 공시가 나왔죠. FNC 엔터가 KD 미디어 주식 1160만 8466주를 235원에 취득한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FNC 엔터가 결국에는 이제 최대 주주, 가 될 것 같고요. 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FNC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이 주식 양도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FNC 엔터 측은
이 경영권 인수 그리고 드라마와 콘텐츠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고요. 이게 KD 미디어의 지분 30.3%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FNC 엔터가 결국에 콘텐츠 시장에 좀 진출하는 교두보로 좀 이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뭐 FNC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듯이 CN블루라든지 FT 아일랜드가 있고요. 뭐 사실은 남성분들에게는 이런 이 뮤지션보다는 뭐 걸그룹들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 FNC 엔터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빅3에 좀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탑권의 탑티어의 이 엔터테인먼트사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제 이 KD 미디어가 좀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도 52만 주 예상 체결가 상한가. 아마 오늘은 좀 공방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니더스라는 종목인데요. 뭐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피임 도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혹시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 때문에 좀 주가가 변동성이 있었죠. 최근 신제품의 어떤 홍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때문에 이제 옥시의 계열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 굉장히 좀 확산이 되면서 반사수에 듀엑스가 이제 옥시의 계열 기업이라는 것이 좀 드러나면서 이제 공개 마케팅이 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듀엑스의 반대급 부인 유니더스 그러니까 경쟁 관계죠. 유니더스 쪽으로 좀 눈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이슈 만들기에 지나지 않을까. 오히려 좀 기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간 외로 36만 주 예상 채우가 21%인데 아마 오늘은 좀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중 제약주 중에 몇 가지가 좀 있죠. 뭐 영진약품, 명문제약, CMC제약 이런 것들은 특징이 중소형 제약주에 각기 각별로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이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했어요.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오늘 뭐 시세가 좀 이 시간으로 좀 매수 잔량들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아마 저는 이번 주가 좀 불꽃이 튀기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근데 다음 주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급등이 좀 지나간 이후에 마무리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중금증권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장 함께하실 분 모시고 장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 그리고 송동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에서 속보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5% 증가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 영업이익이 2조 6,300억 원으로 불황 속에 선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후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김영석 대표님, 삼성전자가 일단 2조 원 규모나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전체적인 부분 이제 말씀드리자면 실적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부터 반도체 부분에 대한 사업 영역의 수익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를 확인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 이제 그 단서가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고요. 그런 이제 바닥을 지나갔으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 관련 영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엔 주주 가치의 재고, 그러니까 주가의 가치를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좋은 이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익 잉여금 가지고 있는 내에서 기존의 주주들에 대한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자사주를 갖다가 물량을 줄이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한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이게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수 관련 영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급락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세를 시킬 수 있고 이러한 부분
부분들에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전체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소식이 수급적으로 호재라고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주가 움직임 잠시 뒤에 지켜보고요. 자, 손동현 전문가님도 장전에 주목할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개념적인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과 그냥 수급이 증가하는 그냥 실적 개선주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000포인트, 코스닥 700포인트를 기준으로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현재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현재 지금 심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 수급이 개선되고 일정하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그 종목에 집중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성장주인 바이오 산업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힐러리 그 미국 그 대통령 후보의 그 약값 인하 발언 등으로 다소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수급이 꺾이지 않았다면 그 지속적으로 분할로 매수하신다는 생각으로 해당 종목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화학이나 화장품 섹터에 한번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가도 올랐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011년도 비교해서 아주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4월 28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업종별 출발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 후신작을 발표했던 삼성전자가 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30만원 살짝 이탈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IT 업종들 엇갈린 움직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철강주 같은 경우 포스코는 1.5% 상승하고 있고 현대제철이 내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주, 자동차주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증권주도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전일 금리 동결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호재를 나타낸 건 역시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 2020포인트 돌파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27%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35% 오르면서 다시금 700포인트 회복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코스피 개장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 2020포인트 회복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분위기 괜찮나요? 예, 오늘 이제 전체적인 어제 FOMC 결과가 반영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심이 강화되면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도 명암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수 417개, 하락 종목수 196개,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 많게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개인과 기관 양쪽 두 주체만 매수를 대응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이 12억 원 순매수에 기관 3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5억 순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들 양쪽에 54억, 74억 각각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45억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그동안 FOMC 결과 대충 이제 동결이다라는 부분을 뭐 대부분이 예상치대로 나오면서 장 초반에 비차익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예상했던 실적 그런 부분 발표되면서 기대감에 그동안 이제 랠리가 왔던 기대감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30만 원 깨진 이제 129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한국전력과 현대차, 현대모비스 각각 상승 중이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현대모비스 그간 낙폭이 좀 컸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2.3%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포털사이트 네이버 관련되었고 3.3%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아무래도 퍼스픽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자를 기록한 삼성물산이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하락했던 자동차주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호실적 영향인지 네이버도 같이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전문가님. 네. 현재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FOMC 회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포인트를 보시면 현재 잠시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지수로는 701.76포인트, 등락폭은 2.32포인트로 현재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등락률은 0.33포인트로 현재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로는 658개, 그리고 하락은 262개로 현재 상승 종목이 현재 3배 정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억 정도로 지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현재 0으로 아직 매수와 매도가 현재 그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아직까지도 그 장 초반에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더 장 후반 중국 시장도 개시를 하면서 장 후반 가면서 점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9% 정도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IT 종목도 현재 플러스 5.9%로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현재 시가총액 상위 부분에서 현재 상승보다는 하락 부분에 지금 흐름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시가총액 11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이제 시가총액 11위로 올라섰는데 아무래도 일본 지진에 대한 영향과 그런 영향이 한국으로의 다시 그 중국인 관광객들에 유입됐기 때문에 호텔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자세한 얘기 들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약보합권에서 혼조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본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니케이가 0.86%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3월 근원 CPI가 전년 대비 0.3%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기대치를 이 물가가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 잘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네이버 영업이익이 2,5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은 9,373억 원으로 26.6%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 22.7% 증가했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 네이버 호실적이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추가 성장 그리고 상승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두드러진 추세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르냐 내리느냐 요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호실적이 나오고 그러한 부분들 좋은 결과를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밀리게 되면 그동안의 예상치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 호재성 뉴스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금 거래소 시장 분위기 한번 마저 보면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 명암이 좀 다시 엇갈리는데 장 초반에 우려했던 부분처럼 그동안 이제 기대감, FOMC가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과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수 475개인데 하락 종목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까는 190종목이었는데 229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좀 많이 전환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과 이제 개인과 기관 양 주체만 매수를 하고 있고 그동안 매수에 가담했던 외국인들도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은 34억과 기관은 109억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139억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차익 순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개장까지도 이러한 차익 매도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유념을 하시고요. 장 초반에 적극적인 매수세 대응보다는 조금 더 그동안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아랫꼬리가 달리는 그런 시점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동안 이제 아까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증권 섹터가 2.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운수 장비와 철강 금속 쪽, 이번 주에 조정을 크게 받았던 업종들 오늘 이제 FOMC 결과 이후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의약업과 화학 쪽 지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업 부분도 오늘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요. 전체적인 흐름들 자체는 아직까지 매수 위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들 마이너스 0.58%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은행권도 이제 그동안 계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 대규모 부실이 은행권은 전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수급 오늘 일단 외국인이 팔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증권주, 경기, 민감주 잘 오르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오늘 외국인이 팔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과 업종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전문가님. 네. 현재 코스닥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이 -40억 정도로 매도 우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좀 전에 플러스 1억 정도로 현재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다시 한번 현재 매수와 매도가 일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만 44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장 후반 들면서 아무래도 기관이 그동안 차익 실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코스닥 부분에서, 하지만 그 FOMC 결과에 따라서 기관 역시 수급이 아마 코스닥 부분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기대를 하고 오늘 비록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 우위를 보이지만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현재 코스닥 컴퓨터 서비스 부분에서 플러스 1.15%로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화학 부분, 반도체 부분도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실적에 호조가 보이면서 코스닥 역시 그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 컴퓨터 서비스라든지 반도체 부분에서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또 유가가 플러스 3% 정도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코스닥 역시 화학주 플러스 0.75%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업종으로 그 섬유 의류 부분이 또 플러스 1.22%로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플러스 0.06%로 다소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명확한 흐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컴퓨터 서비스, 화학 이쪽 부분을 오늘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후실적 발표에 코스닥 IT 부품주가 오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SK텔레콤 1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4,0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3% 감소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SK텔레콤 주가 0.5%가량 오르면서 204,5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주가 흐름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큰 이벤트를 하나 넘긴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환율이 소폭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한 30전 하락한 1148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1148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BOJ 결과를 기다리면서 BOJ 발표 이전까지는 1150원 부근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재고 감소로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고요.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 투자 심리는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미 FOMC에서는 시장과 예상과 같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지만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는 다소 후퇴를 했습니다. 느린 금리 인상 속도를 재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해석에 금융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은 장 초반에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150전 오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와 포인트 플러스 65전을 고려하면 어제 한문원 종가였던 1148원 30전보다는 약 1원 10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따라서 오늘 서울 환시에서도 여기 환율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1150원대 부근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OJ 결과를 앞두고 경계심이 큰 가운데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으로 장 초반에는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BOJ가 통화 완화 정책을 결정하면 환율은 1150원 중후반대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OJ는 유럽중앙은행 즉 ECB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과 유사한 완화책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대출금리 등의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45원에서 1117원입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미국의 FOMC 회의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아직까지 확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5월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터주 전망과 접근 방법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났죠. 이번 주 내내 사실 우리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 회의 결과의 눈치를 보느라 관망세를 쭉 보여왔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영향이 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영석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FOMC 결과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단서가 제공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 기대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었는데요. 예상대로 이제 금리는 동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도 아직까지는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그 안전자산보다는 그 다음에 그 안전자산보다는 글로벌의 이런 주식 같은 이런 상품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매수 쪽으로 많이 강화될 수 있고, 또한 이제 기존에 4월 달에 이제 이끌어왔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됐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지수가 2050선을 넘어서 2050선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FOMC가 하나 남고 이제 BOJ가 하나 남아있지만 FOMC는 이제 이미 끝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전체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만 현 시점 같은 경우에서 그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들이 많은 부분 예상을 하고 그 저점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서부터 포함해서 바닥에서 많은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기도 하기 때문에 장중에 대한 변동성이나 혹은 이제 정말 이제 기대됐던 앞으로 2050선까지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이런 포인트에서 되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그동안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박스권을 많이 횡보를 했었습니다. 한 20일간 아니 열흘 넘게 횡보를 하면서 2000포인트하고 2020포인트에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FOMC 결과로 2020포인트를 강하게 뚫고 넘어가 준다면 2050포인트가 아닌 그 이상까지도 위쪽에 있는 매물벽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도 흐름이 원래는 좋았어야 됐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익 매물에 대한 경계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차익 매물 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풀리는 과정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코스피가 2020포인트에 안착을 한다면 2050포인트까지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관건은 이제 다음 인상 시기일 텐데요. 일단은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는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기 회복은 점차 되고 있다라고 성명서에 나타났는데 네. 6월 금리 인상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많은 분들이 5월, 6월에는 그 상반기 중에 1회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반기로 몰려가면 금리 인상 폭과 그다음에 주기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 그런 부분들 많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상반기에 1회 정도로 예측했던 부분들 큰 틀에서 이번 달 아니고 다음 달 이렇게 미뤄왔지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1회 정도는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 특히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 경기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에 대한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런 세계 경기를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지만 그 지난달에 썼던 표현보다는 많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세계 글로벌 증시 자체가 그 경기 상황 자체가 안정화되고 있다. 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명분을 실어주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런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지수가 2000선 이상에서 넘어가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는 세계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신호로 이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가 증시에는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6월쯤 미국의 금리 인상 한 번쯤은 단행할 수 있다.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5월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 더 유력한 인상 시기인 6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경계심이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송동현 전문가님은 5월 증시 어떤 흐름 예측하고 계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이후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금리 동결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되었던 미국의 강한 노동 시장이 현재도 견고하지만 현재는 물가 개선과 그럼 소비 개선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유가 폭락의 영향 그리고 그 글로벌 경기 리스크 때문에 개선된 그 노동 시장에 비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달 소비 심리도 예상치보다 좋긴 했으나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 없고 달러 약세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더 나아지라고 보는 근거는 이제 추가 부양을 통해서 경기 지표가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고 이미 저희 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선행 지수인 코스피 지수가 이미 2000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경기가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고점을 좀 더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 심리가 계속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글로벌 추가 부양 공조로 소비가 다음 달 정도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한다면 미국 금리 6월 인상을 통해서 경기가 확실히 나아졌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결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경기 과열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때 그 시점이 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시기이지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인플레이션 그 초기 상승 압력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가장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역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에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께서도 한국 경기 부양을 위해 총동원을 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기 지표가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5월 이후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몇 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그 저번에 제가 언급한 대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2050포인트 만약에 5월 지표가 좀 더 좋아진다면 21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2050포인트 그리고 나아가 2100포인트까지 돌파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더 큰 이야기인 만큼 FOMC 회의 이후 시장 흐름 이야기 증권사 현지 연결해서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났고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 가운데 이제 다음 달 증시 흐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월 코스피, 코스닥 각각 어떤 모습 보일까요? 예, 이번 FOMC 회의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과 특별히 다른 그런 언급은 없었고요. 6월 달 역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로도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FOMC 회의 전으로 국채 금리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건 역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좀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물론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1분기 GDP 발표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예상치가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죠. 0.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분기별로 지난 3분기부터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좀 낮아져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 인상 쉽지 않다. 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점은 만약에 6월 달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 이후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의 FOMC 이런 FOMC가 정치적인 그런 상황과는 좀 독립성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과 또 맞물린다면 또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는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의 상황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관점. 아, 그것은 오히려 유가에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FOMC 이후에 오히려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 또한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좀 점진적인 시장의 안정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좀 더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1분기 지금 실적 시즌이 한창 지나고 있는데 과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과연 현재의 이런 종목별 아니면 업종별 이런 스탠스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업종이나 종목이 좀 바뀔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종목별 업종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그런 업종별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뭐 포스코나 뭐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뭐 GS건설, 삼성물산, 뭐 현대산업개발 등 이런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그런 경기 관련 민감주들 보시면 물론 시장의 가이던스를 충족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적,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충족을 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매출액은 마이너스 15%였고요. 영업이익 역시 마이너스 6%,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0%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줄어들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포스코가 15만 원대에서 25만 원까지 단기 70% 거의 70% 이상 급 상승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작년에 좀 급하게 올랐던 중국 소비 주식들 최근에 한 6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죠. 반면에 최근 낙폭이 좀 과대했던 이런 경기 민감주들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이제 맞물렸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제 나왔던 LG 생활건강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런 것과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중국 관련 소비 주식 실적이 받쳐주는 중국 관련 소비 주식들이 다시 한번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것은 이제 충분히 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관련 민감 주식은 지금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 않았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과도하게 낙폭이 과대했던 거는 어느 정도 좀 올랐다라는 측면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는 좀 종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월달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6월 금리 인상도 일단 쉽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보다도 우리 시장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도하는 업종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주셨는데요.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철강과 건설 같은 경기 민감주,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 다시금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에 주목할 시점이자라는 점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큰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엔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날아다니던 전통적인 제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한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다시금 새로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먹거리로 제약바이오, 전기차 등 여러 가지 산업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엔터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영석 대표님 엔터주 네. 전망 전부터 계속 괜찮다라고 봐주셨던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네. 그 관점 유지하고 계시는지 네,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엔터주는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이 주가의 순환 주기를 보게 되면 거의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텀을 두고 고점과 저점을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감소되면서 주가도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관련돼서 중국 기업과 제휴하거나 인수되거나 아니면 또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그 엔터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우닷컴이 2대 주주로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뉴라는 종목도 화칭 미디어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초록빛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중국 최대 DMZ 그룹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심엔터테인먼트도 우리 잘 알고 있는 화이브라더스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듯이 여러 가지 종목들 외국 그 지금 중국계에서 들어와 있는 쪽에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중화권에 대한 도전 이런 성장 모멘텀이 이제 과거랑은 다르게 과거에는 이제 자력으로 이제 뭐 연예 사업 매니지먼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을 창출해 냈어야 됐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 관련된 의지 일본 대일본 관련된 뭐 의지력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십억이 있는 중국, 중국에 대한 인구를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이제 당장 실적이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는 엔터주들 실적들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 한두 개 외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실적이 바닥이라면, 주가는 이제 항상 바닥에, 그 주가는 실적이 선행한다라는 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엔터주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이 주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심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뉴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말고 이제 현재는 보면 이제 주가들도 그 중국에서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급등했던 종목 이후에 다른 종목들 특히 이제 드라마 제작 이런 부분들 업체들도 평균 주가 상승률이 한 20% 정도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서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쪽은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금 많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면세점 사업까지 추가되고 있는 이런 회사들 반등이 나오면서 실적 모멘텀까지 갖출 수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또한 이제 엔터주들은 이제 특히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강력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이 항상 이제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지금 한 종목을 이제 꼽아보라면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서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은 종목 꼽아보자면 키스트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중에는 키스트를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4월 이제 주 후반 들어서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 많이 늘고 주가가 다시 한 번씩 이제 위아래로 막 크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진짜 거래량이 는다는 건 시장에 관심이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중국 관련된 이제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화장품 사업에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 대비해서 지금만 7%밖에 안 올라온 이런 종목들 중장기로 봤을 때 견조한 상승세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엔터주 일단 바닥권 지나가고 있는 만큼 지금 관심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중국에 투자를 받고 있는 키이스트나 뉴, 초록빛 미디어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탑백주로는 키이스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김수현주로 유명하죠. 화장품과 면세점 사업까지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점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이 엔터주는요, 이슈가 있을 때 훅 많이 오르기는 하지만 또 연속성이 없어서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종목들입니다. 자, 송동현 전문가님, 엔터주 접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우선 접근법을 일단 보기 전에 한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떤 성장과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표 기업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저도 드는 생각 자체가 중국의 한류 콘텐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시아 전역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꽤 되었지만 현재 제2의 전성기로 불려도 될 만큼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예로 몇 주 안 지났지만 성황리에 끝난 태양의 후예도 중화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송중기라는 한 명의 그 한류 스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라는 13억의 인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문화가 비슷한 한국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문화 콘텐츠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현재 압도적인 자본금으로 현재 한국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 그런 중국의 다양한 그 콘텐츠 업체들이 콘텐츠 업체 자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M&A를 통해서 그 회사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문화 콘텐츠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엔터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현재 가장 대표적인 SM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시스템형 전략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예를 들면 뛰어난 외모는 물론 실력까지 모두 갖춘 그런 엘리트 같은 그런 인재들을 영입해서 스타로 키우는 것이 굉장한 장점인 그런 회사입니다. 인기도 인기지만 그 뛰어난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지 전략화에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시스템에도 맞추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현재 유나와 빅토리아 같은 그런 SM의
그런 가수들도 현재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누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인기도 인기지만 현재 전략하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SM의 종목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로 봤을 때는 SM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관의 수급이 쭉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현재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수급이 안정화가 된다면, 거래량이 늘고 기관의 수급이 좀 더 안정화가 된다면 한번 매수를 해도 좋을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개성이 굉장히 강한 아티스트들이 많은 팀인데요. 빅뱅, 싸이, 21 등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권에서까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강동원이라는 그런 배우까지 영위를 하게 되면서 YG의 사업 영역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YG의 행보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신다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현재 매입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현재 차트의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거래량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로 매수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도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FNC 엔터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FNC 엔터 같은 그런 이 콘텐츠 업체는 다소 독특한 지금 사업 모델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비용을 굉장히 줄이고 자체 양성 학교를 육성을 해서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지금 사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AOA라든지 CNBLUE 그리고 FT-RLAND처럼 처음에 밴드로 시작했던 그룹이었고 지금은 현재 걸그룹으로 전향하고 다양한 업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재석, 정영동 같은 그런 예능 인재들도 영입하면서 역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FNC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입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주가는 오르지 않는 반면에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호주로 SM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YG엔터와 FNC 엔터까지 대형 엔터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5월 전망에 더해서 엔터주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현재 실시간으로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입니다. 영진약품이 역시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유니더스, 명문제약 같은 지카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형지 INC와 셀트리온도 많은 관심 받고 있고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는 호텔신라, 형지 엘리트, 두산 인프라코어, 삼성전자, 삼성물산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영진약품이 주가 급등을 계속해온 종목인데 최근 들어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 들어보고요. 자,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 두 번째로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유니더스와 명문제약 같은 지카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테마 정말 강합니다. 김영수 대표님, 지카바이러스 네. 이슈 언제까지 갈까요? 지카바이러스 관련주 이런 부분들 지카바이러스 국내 내려왔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굉장히 급등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아무런 치료제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계절적인 이제 여름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러한 공포감들이 더 훨씬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제들 당분간도 계절적으로 또 이제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인 만큼 여러 부분에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어 보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치보다는 전체적인 투기적인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투자에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감염자가 발생했다라는 건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모기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지카바이러스 테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진약품은 좀 언제쯤 주춤해질지도 궁금한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 일단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만 원을 터치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2.8%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과 전전일 거래량이 만 원서부터 점점 거래량 많은 더
많은 거래량이 쌓이면서 주가가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연속 이틀 동안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조정과 그 다음에 차익매물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자리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봤을 때 단기적인 급등폭이 워낙 셌습니다. 워낙 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기존 보유 고객이라면 뭐 일부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보호하는 전략도 괜찮겠지만 신규로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전과 특히 만원과 9,500원 사이에 쌓여있는 많은 매물들을 염두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진약품 대처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형제 INC가 또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복 모멘텀이 언제까지 갈지도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어제 급등하면서 바닥 탈출을 시도하던 호텔신라가 오늘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송동현 전문가님. 네, 형제 IN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INC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최근엔 조정을 받고 바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아직 별다른 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모멘텀만 가지고 접근하셨다가는 바로 큰 피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매우 큰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더 조정을 받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실적 같은 부분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제 INC 같은 경우 일단 실적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호텔신라는 바닥 탈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호텔신라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라다이스 호텔이 현재 주가 상승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본 지진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중국인들이 일본보다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와서 관광을 하고 숙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역시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현재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 현재 접근을 해도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호텔신라 한번 매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지켜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량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신라 바닥권에서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죠.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물산 오늘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일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강했던 두산그룹주가 오늘 상승세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자, 조정일지 아니면 추세 전환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대표님.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도세 속에서 하락 추세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에다가 향후 이제 실적 모멘텀들이 좀 더 부진할 거다라는 전망이 실리면서 기관의 추가적인 매도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지선이 이제 직전 지지선이 13만 원대, 12만 8천 원대 작년 8월에 기록했던 그 부분이 저점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지금 13만 원대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물량을 축소하고 가는 부분 좋겠고요.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신 분이라도 당분간은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두산 관련 그룹주들 그동안 기관들이 나왔던 컨센서스보다도 오버슈팅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조정 여력,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추가 하락 가능한 만큼 좀 지금 접근하지 말자라고 해주셨고요. 이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좀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관에서 보고 있던 기본적인 목표가에서 지금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상회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물론 예측이 틀려갖고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 상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초에 기관이나 매니저들이 목표했던 이런 가격들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오버슈팅해서 물량을 청산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금 당장 조정해서 기다렸다가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충분히 조정을 거친 뒤에 매수에 동참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에 더해서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 그리고 송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미남주 이강우 멘토입니다. 자, 드디어 FOMC가 마쳤습니다. 자, 시장에서 우려감을 또 증식시키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FOMC가 이제 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지를 남겨놓았지만 이번 달도 역시나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경제 하향, 경제 속도에 대한 하향 추이와 그리고 또 세계 경제에 대한 발맞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이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현재까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연장한다는 포인트에서 시장에서 좀 반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FOMC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불안감 이제 깨치는 날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증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겨내면서 오늘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MC가 지난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한 번 전기차가 강하다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P&E 솔루션 오늘도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동안에 소개 많이 드렸죠. 이 전기차에 대한 종목들을 정말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산업도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31,7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저희가 전기차 언급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내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제가 또 에코프로도 이야기 드렸죠. 역시나 이 종목도 한 달 내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P&A 솔루션도 못지않게 계속 눌림목을 예고를 해드리면서 마지막 눌림목이다 제시까지 해드렸었죠. 자, 지금은 수익을 안전하게 내는 구간까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다시 한번 다음 전기차 종목이 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신 EDP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강무 전문가가 미리 산 종목 상신 EDP. 자, 어제 사서 또 이 종목도 이 수익 구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장중에 방송 중과 방송 이후에 장중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4,7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앞에 캔들이 좀 크게 이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 밴드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일중의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이 4,700원 밑도는 자리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일단 장중에 4% 움직임이 나왔었네요. 자, 여전히 오늘도 빨간색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라면 단기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추세 기다릴 수 있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도 전기차이고요. 또 스윙도 전기차.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전기차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빠르게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 또 검색기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전기차가 정말 잘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이 유니더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명문제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오늘 장중에 가장 높이 출발했던 종목이 유니더스입니다. 자, 물론 이제 장 초반 때 19%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10% 정도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인데, 자, 우리가 일전에 한번 이걸 경험했었죠. 자, 웰크로한텍을 차트를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크로한텍을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전에 한번 이란발 이슈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급등 출발했다가 그리고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이슈와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브레이크 잡고 지금 추위가 지금 벌써 이전에 급등했던 자리 이상으로 오름세를 보였었죠. 자, 시장에 대한 이슈 기후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자, 웰크로한테 또 혼자 온 것이 아니었죠.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오름세를 보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오늘 유니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카바이러스 안에서 이와 같이 캔들에 대해서 거래량을 좀 더 키운다라면 오히려 더 좋은 주가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유니더스 그리고 명문제약 진원생명과학을 모두 다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또 스윙 관점의 종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전자입니다. 일전에도 계속해서 소개를 드릴 때마다 수익을 잘 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수익 말씀드릴 때마다 수익을 정말 잘 냈던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 이평선이 모두 다 또 수렴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이 빠른 순환매가 또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성장의 포인트 전기차 오늘도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담주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부의 미남주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